이렇게 끝내기는 좀 너무 아쉽고 지면이나 취재 뒷이야기를 좀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창열 전 경기도지사, 지금 현 킨텍스 대표이사죠. 제가 만났죠. 제가 만났는데 저는 사실 되게 놀랐던 게 동의를 이만큼 들고 오시더라고요. 근데 봤더니 그 당시에 김대중 대통령 당시 경기도정 업무보고를 했던 보고서 자료들을 그대로 가지고 계시고 또 개발 당시 이렇게 했던 보고서들도 그대로 가지고 계시면서 저한테 그걸 이렇게 주시더라고요. 좀 기억에 남는 게 이게 판교 얘기는 아닌데 파주 그 디스플레이 단지를 구상을 할 때 그때도 판교 때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김대중 대통령이 도정 업무 보고 할 때 당시 건설교통부랑 10만 평이다, 100만 평이다 서로 갈등을 빚고 있었잖아요. 산업단지 용지 규모를 가지고. 파주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파주 같은 경우는 군사지역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여기를 개발을 하려면 국방부한테 허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분이 여기 파주에 서울보다 넓은 파주 땅에 기업 단지로 개발을 하면 얼마나 이게 부가가치가 정말 장난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걸 구상을 하셨었대요. 그래서 대통령 도정 업무보고 때 업무보고를 하실 때 이걸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신 거예요. 근데 이제 대통령 업무보고 같은 걸 하면 당연히 비서실에서 사전 검토를 하겠죠. 아. 근데 이게 국방부랑 논의가 됐냐라고 물어보신 거예요. 임 전 지사가 아니다 라고 했더니 아 그러면 이게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이건 보고해서 빼자 이렇게 했는데 임 전 지사는 그냥 직보를 하신 거죠. 거기가 군사지역이지만 지금은 군인들이 지키고 있지만 여기에 다국적 기업들이 들어오면 그때부터는 이건 국제 분쟁이 된다. 여기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보면은 국가 안보도 책임질 수 있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다고 대통령을 설득해서 대통령께서 당시에 너무 좋다라고 하셔서 국방부가 바로 지시를 하셨고 국방부가 바로 어쩔 수 없이 약간 오케이를 하는 파주 그 선단의 시작이 그랬다는 이야기를 해주셔가지고 그 다음에 저희가 만난 분은 그 이상우 전 LH 부사장님인데 초기부터 LH에서 일하시면서 판교 그 개발 과정을 쭉 지켜보신 분이고요. 그 지금 굉장히 맞아요. 유명하신 네, 기생충의 봉준호 감독님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맞아요. 저희가 이제 알파돔 시티 2층에서 곰탕을 같이 먹고 맞아요. 저희를 그 알파돔 시티 위로 데리고 올라가시더니 그 판교역을 좀 보라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에 봉준호가 영화 스튜디오를 짓자고 했다. 그렇죠. 그 말을 다 꺼내시는 거예요. 저희가 계속 어떤 얘기 물어봤더니 그 설국열차를 헝가리에 있는 스튜디오에서 찍었는데 이제 빛이 안 들어오고 소음이 없는 장소에서 찍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CG를 입혀야 되니까. 근데 이제 판교역 지하에다가 그걸 지어놓으면 그 영화를 찍고 나서 판교가 강남이랑 가깝잖아요. 그러니까 배우들이 바로 그 왔다 갔다 하기 너무 좋고 판교에 새벽 내내 촬영을 하고 바로 판교에 있는 호텔에서 자고 아침에 와도 되고 그러면 스태프들은 오늘 촬영한 걸 가지고 바로 판교에 있는 영화 작업한 CG 작업하는 업체에 보낼 수도 있고 그게 시너지가 난다는 거예요. 스튜디오 하나만 지어놓으면 관광뿐만이 아니라 영화 산업의 클러스트가 된다는 거죠. 그거를 이제 봉준호 감독이 그 영화계 원로인 이장호 감독이랑 두 분이 찾아오셔서 그 이상우 전 LH 부사장님한테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알파돔 시티 그 대표이사셨는데 그거를 얘기를 하셨다는 거죠. 그게 투자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그 판교역 안에 있는 뭐 기둥이라든지 이런 공간적인 문제도 있어서 또 환승역이었기 때문에 네, 환승 공간도 거기 포함이 되고 해서 그럼 무산이 됐다. 만약에 판교가 그랬더라면 이런 아쉬움이 되게 많은 그 이건 실제 기사에도 있는 건데 이수만 SM 엔터테인먼트 대표가 그 커팅식을 하셨다는 거예요. 원래는 SM 엔터테인먼트가 사옥을 옮기려고 했는데 그걸 판교에 옮기려고 했대요. 그래서 판교에 아예 K-POP을 위한 상설 대형 공연장을 만들고 항상 1년 내내 거기서 K-POP 스타들이 상설 공연을 하고 그러니까 대형 기획사들이 여기에 들어와서 여기 판교역 광장을 중심으로 K-POP의 성지를 만들어보자는 약간 애초에 구상안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것도 결국 투자나 이런 문제 때문에 무산이 돼서 안 됐는데 그런 부분들이 저희가 취재를 하면서 정말 땅을 쳤다. 아, 너무 아쉽다. 그러니까 알파돔 시티 뚜껑이 있다고 알고 있는데 안 한다면서요? 그러니까 알파돔 시티가 그 건물 4개를 세우고 그 위에다가 돔을 덮는 게 원래 프로젝트였는데 그런 다음 이제 4개 건물을 연결을 하는 거죠. 근데 이게 지금 2개 건물만 완성이 됐고 2개는 이제 돈이 없어서 못 짓다가 지금은 그 신한 알파리츠랑 미래에셋이 다 짓고 있어요. 근데
그래 그 네 건물이 다 올라가더라도 위에 돔을 덮는 거는 이제 취소가 된 거죠. 왜냐면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 그래서 알파돔시티 이름은 알파돔시티인데 돔이 없는 알파돔시티입니다. 그쵸. 거기가. 그렇죠. 근데 이제 공간뿐만이 아니라 복장 아까 말했던 그런. 그 제가 단체티. 아, 점심시간 취재를 하려고 오케이. 제일 식당이 많은 건물 단지가 유스페이스 1, 2, 3동 그리고 H스퀘어 N동 S동 이렇게 다섯 개예요. 점심시간에 딱 들어가 보면은 직장인들이 엄청 많아요. 근데 다들 그룹별로 이 옷을 똑같이 입고 있어요. 뭐 한 다섯 명 한 팀은 분홍색 후드티를 똑같이 입고 있고 약간 꽈티처럼 네. 카카오 맵, 카카오 페이지, 카카오 페이 이런 식으로 카카오 뭐가 뒤에 달리느냐에 따라 차이를 둔 이 다른 색깔의 후드티를 입은 집단들이 여기저기서 다 식사를 하고 계세요. 그만큼 아 카카오가 여기서 약간 이 회사에 대한 자부심이 되게 강하구나. 뭐 예를 들면 나 뭐 기억에 남았던 말 같은 거 나는 약간 그게 제일 항상 지금 생각하는 게 구름 터널만 지나면 판교인데 성공을 안 할 수가 없겠 성공을 안 하지 않을 수가 없지 않냐 이 얘기가 난 제일 인상 깊었거든. 저는 그 카카오에서 근무하시는 분이 말해준 건데 그 구글 하면은 너무 자유로운 그 산의 풍경을 떠오르는데 아. 구글도 구글 코리안 한국 기업이다. 코리아가 붙으면 네, 그래서 맞아요. 카카오엔 죄송한 말이지만 카카오도 다 꼰대들이 의사결정을 한다 그런 말씀하셨어요. 이거 이래 되나? 카카오가 나한테 뭐라고 한 거 아니야? 카카오톡 막 저도 카카오톡을 쓰고 있습니다 지금. 네, 메신저는 카카오톡 텔레그램 안 쓰고요. 네, 카카오톡 네. 제가 취재를 하면서 뭐 NC소프트 그리고 뭐 NHN, 넥슨 이런 건물의 1층 로비를 다 가봤어요. 그냥 자전거 전용 건물 출입구가 있더라고요. 실내. 네, 실내. 로비 이렇게 보여요. 아 저만큼은 자전거가 쫙 세워져 있어요. 가지런히. 그럼 자전거 그 통근자들을 위한 아예 공간인 거죠. 그 1층에 이게 게임 회사, 되게 큰 게임 회사인데 자기들이 회사를 개발하면서 성장해온 게임 캐릭터들의 영감을 얻은 책들이라고 해서 도서들을 옛날 도서들을 모아놓은 공간이 있었어요. 어린아이들이 약간 게임 쪽에 개발의 꿈이 있다면 여기 와서 이런 걸 보고 뒤에다 뭐 이런 생각을 가져봐라 이런 취지인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걸 보니까 뭐 틀을 깬 그런 사고방식을 갖고 업무를 하면 앞으로 이제 우리 콘텐츠도 좀 달라지지 않을까 약간 좀 이런 생각을 좀 느꼈습니다. 저희가 아무래도 이제 로컬 그러니까 지역 신문이다 보니까 지역의 입장에서 얘기를 하자면 지역의 개발은 지역이 해서 그 지역의 공공에 돌려야 한다 다시 이익을 그거를 잘 보여주는 케이스가 뭐 판교다라는 좀 결론이 낼 수 있을 것 같아요.